자, 여러분, 또 이어서 도시개발법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0번인데, 자, 30번. 도시개발법령상 공공시행자와 민간 참여자의 민간 공동출자 법인의 설립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틀렸는데, 30번에 1번. 공공시행자 하면은 국지종을 말하죠. 국가, 지방, 자치단체, 뭐, 지방사,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 이네들하고, 민간 참여자가 민간 공동 출자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 중 공공 시행자의 부담분을 포함한, 이게 틀렸죠. 포함이 아니라 제한 비용의 100분의 30이래 한다? 30은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0이 아니라 10 이내로 한다 그래야 되죠. 두 관들을 잘 받으셔야 돼요. 수치 받으시고. 자, 31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돼 있죠. 왜 틀렸냐? 공업지역에 1만 정부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 공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면적이 공업지역일 때는 얼마 이상일 때 지정 가능합니까? 3만이죠. 3만 정부터 미만이면 지정 못해요. 이상일 때. 그래서 1만 이걸 줄여버리고 3만으로 고쳐야 돼요. 우리는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를 암기해야 한다 했죠. 이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국장, 시도사, 대도시가 있잖아요. 그때 지정하게 되는데 그 땅이 주거적이다. 그럴 때는 1만 정도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되죠. 이상입니다. 또 어디도 1만 정도 이상입니까? 상업적도 그렇고, 자연 녹지역도 그렇고, 생산 녹지역도 그렇죠. 주상자생은 1만 용토 이상으로 지정해라 이렇게 했어요. 공업적은 3만 용토 이상으로 지정해라 그랬죠. 그리고 보전 녹지는 지정 못한다 그랬고요. 도시역 이루어져 있다 생각할 때는 원칙은 30만 용토 이상으로 하되 아파트는 10대 건설을 목적으로 지정할 때는 10만. 다만 초등학교 문제하고 4차선 이상의 도로 설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거 있죠. 자, 그걸 생각하시고요. 31번에 1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들어가겠는데,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돼 있죠. 왜 틀렸냐? 도시발구역을 이렇게 지정하면은 이 안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하니까 행위자니 가해지죠? 제한된 행위를 하려면 허가 받아라라고 규제하고 있죠. 허가 받을 대상 7가지로 규정돼 있죠. 그래, 약자로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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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주 해서 연상이라고 그랬죠. 건축물과 가설 건축물을 건축, 대수, 용도 변경 허가 받아라.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인 공작물을 설치할 때도 허가 받아라. 성토절도 정지 포장을 통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토지 형태 변경, 공유수면을 밀어할 때도 허가 받아라 그랬죠. 토석을 채취할 때도 허가 받아라.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별도 허가 받는다. 그리고 토지 분할할 때도 허가 받아라 그랬죠. 토지 분할할 때 이렇게 한 필지가 있는데 이걸 분할한다. 네 필을 분할한다. 이 분할할 때는 허가 받도록 규제하죠. 근데 이렇게 도시발구 안에
네 필자가 있는데 이걸 한 필로 합병한다. 두 필을 한 필로 합병한다. 이거 합병은 허가대상 아니고 자연스럽게 허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 4번 지문 도시개발구에서 토지를 합병할 때는 허가받는다 틀렸죠. 4번에 허가를 받는다 이게 틀렸습니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합병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분할은 허가 받아야 되죠. 그리고 물건을 쌓아둘 때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허가 받아라 그랬죠. 1개월 미만이면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중목월제 식재도 허가 받아라. 특히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을 임시 식재할 때에도 허가 받는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죠. 자, 아무튼 32번에 4번 틀렸다. 33번으로 합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미리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 투기꾼들이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체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선제적으로 투기바람을 잠재우기 위해서 먼저 구역 딱 정하고 그리고 행위제한을 가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랬죠. 주로 미개발지가 많은 지역에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게 떠올라야 되죠. 쫙 떠올라야 되죠. 자연녹지겠다 뭐 생산녹지겠다 지정한다. 그때 생산녹지겠다 지정할 때는 전체 구역 면적 대비 30% 이하 포함해서 지정할 때, 그리고 도시역 예우지겠다 지정할 때도 그렇고, 도시역 예우죠.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그 국장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도시발구다라고 지정할 때도 그렇고, 그때는 자연환경 보전을 지정하지 말라 그랬고요. 특히 이 개발계획 공모할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공모해서 좋은 안 들어오면 그걸 반영해서 개발할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개발용도적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그 전체 면적 합계가 도시발구역 전체 면적 대비 100분의 30 이하 포함해서 지정해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짤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3번에 1번, 2번, 3번, 4번은 맞은데 5번이 틀렸다 이거죠. 왜 5번이 틀렸을까요? 조금 전에 강조했는데 그래 5번은 40 이게 틀렸죠. 40이 아니라 30 수준에서 공부하면 돼요. 이하 꼭 봐주시고 자 34번 들어가죠.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다음 중 어느 것이냐 조금 전에 강조했죠. 그래 1번, 2번, 4번, 5번은 허가 없이 허용. 그리고 3번이 허가를 받을 대상들이죠.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옮기기 쉽지 않는 물건을 아까 몇 개월 이상 쌓을 때는 허가 받아라 그랬어요. 1개월 이상 그랬죠. 50이니까 1개월 이상 되죠. 그리고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을 임시적으로 식재할 때도 허가 받아라고 했죠. 가설 건축물은 건축과 대성과 용도 변경, 공용 수면 매립 다 허가 대상이네요. 자, 35번.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 공급과 개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다. 왜 틀렸을까? 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원형지가 몇 잖아요? 세자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있다. 수용방식을 가지고 사업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는 원래 상태의 토지, 논밭, 야산을 잘라서 공급한다. 이거 원형지 공급개발하는데 이때 원형지 공급면적은 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 대비 원형지가 세자니까 3분의 1만 가능하죠. 3분의 1만. 이렇게 3로 나눴다면 1, 2, 3으로 나눴다면 3분의 1까지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 2번 지문 보면
3분의 2 이게 틀렸습니다. 3분의 1을 원형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거 안 되는 거죠. 3분의 1까지만. 3분의 1까지. 그래서 2를 1로. 자, 그 다음에 3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발자비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린 거죠. 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이렇게 도시발격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고자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들이 도시발자비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토지소자 동의받아서 정관 첨부해가지고 지정권자의 설립인가 신청 인가받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가서 등기함으로써 조합이 성립되잖아요. 이때 얼마의 동의서 들어가야 되냐? 이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자와 토지소자 총수의 2분의 3 이상을 동의를 받아서 가야 되죠. 그래서 거기 2분의 1, 3분의 2 이게 뒤바뀌었어요. 네가 일로 와, 네가 뒤로 가 이렇게. 면적이 3분의 2고 총수가 2분의 2다 이거. 그리고 와 동거조건이다. 자, 그 다음에 3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틀린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수용 또는 생방식, 환지방식, 운영방식. 이때 수용 생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유는 딱 하나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 생방식을 가지고 한다. 어떨 때만 허용하느냐? 집단적으로 할 때.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수집한다 그럴 때. 그래, 이 도시개발구역이 있고 이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이 높다. 그럴 때는 수용 생방식을 하기 너무 어렵죠. 왜? 많은 보상금을 준비해야 되고 사업비를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해서 원 땅주인한테 다시 주면 되죠. 그때는 수용방식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37번에 자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5번이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5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지에 높다. 그러면 무슨 방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에 수용 또는 생방식 틀렸죠. 바뀌었어. 거 보면 37번에 4번 지문. 4번이라 37번, 5번 지문이었죠. 거기 환지 방식 그리고 수용 또는 생방식 이걸 뒤바꿔야 되죠. 야, 네가 일로 가고 네가 일로 와. 그래서 그 도시발격의 그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 그때는 수용 생방식으로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곤란하다. 그럴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자, 38번. 도시개발법령상 각종 동의요건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4번이 틀렸다 이건데요. 자, 이 4번 토지소자 같은 민간시행자. 민간 시행자도 도시개발법상 수용 생방식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장에서 시행자이면 그 사업 시행 절차상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해 주자마자 수용권이 발동되어지죠. 그래 수용권이 발동되어지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구역에 사업할 때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 시행자의 경우는 수용할 수 있지만 법에서 추가 동요건을 요구하고 있죠. 어떤 요건? 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일종의 10명 있다면 10명 중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내라. 그럴 때 너는 수용권 주겠다 그랬죠. 자,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건데 38번의 4번 지문 토지 소유와 같은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하거나 이게 틀렸습니다. 하거나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이 됐든 뒤에 있는 것이 됐든 선택적 요건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됐든 이것이 됐든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이건데 바로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해야 하고 그래 동시요건입니다. 소유하고 토지소자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 동시요건이다. 그래서 하거나가 틀렸다. 그런데 공공시행자가 수용을 하게 될 때는 이런 토지소의 동의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9번. 39번을 보면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채권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5번이 맞다.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증권으로 발행해. 도시발채권은 무기명도 되고 전자등록도 가능해. 맞아요. 그러면 39번에 1번 지문이 왜 틀렸는가? 1번 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 토지상환채권인데 이 토지상환채권은 시행자라면 발행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떨 때? 토지사가 반드시 원해야 됩니다. 토지사가 원하는 경우 토지 등 매수 대금의 전부? 전부를 지급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일부를 지급하게 해서. 전부 틀렸고 일부. 일부를 지급하게 하여 모든 시행자, 그 수용 상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모든 시행자, 공공시행자든 민간시행자든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상환채권 발행 경우는 분양토지 및 건축물 면적은 2분의 1을 초과해서 안 되죠. 그래서 3분의 1이 틀렸습니다. 발행 규모는 2분의 1 초과하지 말라. 그 다음에 2번. 토지상환채권은 이전이 불가능하다? 불가능, 이게 틀렸죠.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토지상환채권 이전은 가능하다, 중요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3번 지문. 도시개발채권을 상환하는 발행법도 5년 내 10년을 보면서 조례를 정하되 도시개발채권을 소멸시효는 상환할 때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몇 년일까요? 5년이죠. 이자는 몇 년일까요? 이자니까 2년이죠. 자, 그래서 거기 자,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할 때 기산해서 원금은 10년 드렸습니다. 10년이 아니라 5년. 이자는 3년으로 한다. 3년이 아니라 2년. 꼭 암기하셔야 되겠고. 자, 4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사인데 이 도시개발채권 발행 시 채권의 발행 총액 상환 방법 절차는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발행 가능합니까? 이런 시도사인 지자청을 관리하고 있는 행중앙정부의 부처가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승인받아야 한다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자, 그리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받을 때는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 되는데 이거 맞습니다. 자, 40번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 실시계획,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 환지 이런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데요. 틀린 것.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맞습니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하나 변경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공급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까지 맞고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틀렸습니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식을 작성해가지고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실식의 인가권자가 누구냐면은 인가권은 지정권자예요, 지정권자. 그래서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틀렸어요.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러면 비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직을 작성했다. 그러면 인가받아야 확정되는데, 누구한테 가서 인가받느냐? 그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구면 자치구청장,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사. 이 자들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계획 인가권자입니다. 그래서 5번의 지문 마지막에요. 그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식을 작성하였다면 누구한테 가서 인가받아라? 지정권자.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 뭐 토지소자 또는 조합 같은 자가 시행자로서 환지계획을 작성했다면 누구한테 가서 인가받느냐?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사한테 인가받아야 돼요. 그리고 행정청인 뭐 시장, 군수 이네들이 시행자로서 환직을 작성했다면 인가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합니다. 자, 41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직에 기한 도시개발사업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옳은 것인데 그러면 2번부터 5번까지 왜 틀렸냐? 자, 41번에 41번에 2번 보면 환지계획 작성 시에는 원칙적으로 종전토지 및 환지의 7가지를 종합 고려하죠. 7가지 뭐냐? 위, 지, 면, 토, 수, 리, 환. 이걸 종합 고려해서 작성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응환자가 되도록. 그때 위치, 지목, 면적, 이 토가 중요해요. 토질이 아니고 토지의 형태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건 토양도 아니고 토지 형태가 아니라 토질이다. 이게 중요해요. 토질. 토질. 토지를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수질이 아니라 수리. 물을 이용 걸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일곱 가지를 종합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질이다. 이거. 자, 그래서 토지 형태를 지워버리고 토질, 토질로 수정, 토지 형태 지워버리고, 그리고 수질이 아니라 수리, 물을 이용 거래. 수리. 자,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냐? 3번에 오시면,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정관 등 또는 실시에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일단 이걸 시행자가 보류시키죠. 그래서 채비란 말 지워버리고 보류를 일단 정합니다. 보류시킵니다. 이 보류지중 그중 보류지중 보류지중 사업 경비에 충당해서 채비로 정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3번을 보면 마지막에 그중 일부를 할 때 보류지로 정하여 보류지 아니라 채비로 바꿔야 돼. 보류지가 아니라 채비지. 사업 경비에 충당하게 바로 빼낸 땅을 채비라 하는 것이죠. 비용 비 바꿀지 땅지니까. 자, 그다음에 4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토지평가협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공인평가기관인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한다. 이 순서가 틀렸습니다. 거기 결정한 후 이게 틀렸어요. 이걸 지워버리고 결정하되 그에 앞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 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끝냈던 시행자, 조성된 토지의 그 가격을 정할 때는 먼저 바로 감정평가법인을 동원해서 평가를 먼저 해요.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평가된 자료가 나면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가 2번이고요. 최종 결정을 하죠. 가격을. 그래서 이게 3번이 되겠습니다. 평가가 1번,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가 2번, 최종 결정이 3번. 이렇게 순서도 꼭 헤아려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해서 시행자는 말입니다. 직권으로 그 면적이 작은 토지 소유자, 종전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이요. 직권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으면 이자에게 취할 그 환지 땅이 너무 적다. 그러면 더 늘려서 줄 수 있어요. 늘려서. 그리고 청산 내놔 해서 받아갈 수 있어요. 이걸 증환지라 해요. 증환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아예 직권으로 환지 대상에서 제할 수 있어요. 야, 너 돈 받고 나가. 땅 못 주겠다. 환지 못 주겠다. 그래서 환지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지 부정이 가능하죠. 땅값 주고 보낼 수 있습니다. 직권. 작은 토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가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한다. 이게 증환지. 그리고 환지 대상에 제한다. 환지 부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자는 직권으로 말입니다. 종전의 토지의 면적이 작은 게 아니라 넓은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면적이 넓은 토지가 있다.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야, 이거 좀 줄여서 줄게. 이렇게 환지 정했을 때 줄양 대비 줄여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청산 받아가 이렇게 직권할 수 있습니다. 이걸 줄여준 걸 감안지라 하죠. 감안지는 직권을 할 수 있어요. 시행자가. 그런데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 너 환지 못 주겠다 라고 환지에서 제할 수 있냐? 이건 직권을 못합니다. 그래서 5번.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없고 있어. 줄여서 줄 수 있고 감안지 할 수 있어요. 없고를 지워버려요. 있고 환지 대상에 제할 수 있다? 그건 틀렸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랬죠. 있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자, 면적이 넓은 토지권에 대해서 시행자는 직권으로 그걸 좀 줄여서 감안지 할 수 있어요. 그에 대한 차액은 청산금을 바로 계산해서 주면 됩니다. 넓은 토지, 면적이 넓은 토지는 직권으로 환지 대상에 취해가지고 너 환지 못 주겠다 이렇게는 시행자가 직권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걸 꼭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5번 지문 틀렸다. 자, 42번 보면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과 환지처분의 효과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5번이 틀린 건데 이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을 끝냈던 시행자, 바로 이 준공 검사 떨음이 60일 환치문을 해서 주잖아요. 환지에게서 정한 대로. 그때 채비지도 보류지도 나오죠. 그때 환지를 받아간 자들은 환치문 공고를 다음날에 그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보류지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채비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 이 채비는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보루지는 환직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환직에 의해서 공원부지는 공원관리청한테 주겠다. 도로부지는 도로관리청한테 주겠다라고 환직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환직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가져가요. 이걸 짝짓기 잘 하셔야 돼. 채비는 시행자가, 보루지는 환직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취득하는 시점은 환체문 공고일 다음날. 다만 환지 애정지 지정할 당시에 시행자가 채비용도로 지정했다면 그 이후부터 바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게 처분해버렸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매입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채비단 소유권자가 되죠. 자,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42번에 5번 지문으로 등장하죠. 자, 5번 보겠는데요. 보류주와 채비는 시행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죠? 자, 정리합니다. 보류지는 환직에서 정한 자가 이렇게 쓰고 채비는 시행자가 이렇게. 언제 소유권 취득하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다만 환지 예정지가 채비용도로 지정된 경우는 이미 처분된 채비는 그 채비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득을 마친 데 그 소유권 취득한다. 그거 맞죠? 앞에 있는 것만 잘 봐주셔. 그래, 채비는 시행자가, 보류는 환직에서 정한 자. 이걸 정확하게 짝짓기 하시고, 그리고 언제 소유권 이네들이 취득하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3번. 이 도시계획법령상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효과,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옳은 것 하면, 디귿하고 리을하고 시옷이 옳은 건데, 그러면, 기억은 왜 틀렸냐? 니은도 왜 틀렸냐? 니을도 왜 틀렸는가? 비읍도 왜 틀렸는가? 틀린 것들 한번 볼까요? 왜 틀렸는가? 자, 기억.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 그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 또는 시행자가 따로 정한 사용수익 개시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다. 오, 기억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다. 이게 틀렸죠. 환지 처분 기억의 내용은 다음 날을 삭제해야 돼요. 다음 날을 삭제해야 되겠어요. 오늘 환청 공고했다면 오늘까지만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환청 공고일 다음 날이면 환청을 받았던 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니까 그때까지는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음 날을 삭제해야 오른편이 된다. 환청 공고일까지만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 환지 예정지 종전 토지유의 용익권자는 지료 등의 증감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권리의 포기 등을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부터 며칠 내에 행사해야 되냐? 30일? 땡, 60일이죠. 60일에 행사해야 하며 또 30일 이것도 역시 60일로 수정. 60일에 행사하지 않고 60일 지나버렸다 그러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리에 잠자고 있는 자는 법에서 절대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려면 빨리빨리 해라. 며칠 60일 주겠다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니을이 틀렸다. 니을이 왜 틀렸는가 봅시다.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로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환지 예정지로 이전되어 소유권 변동을 임시적으로 일으킨다. 틀렸죠?
환지, 애정지, 지정 효과로는 이렇게 여기 종전 토지, 지금 환지 방식 가지고 사발한 도시발굴인데 이 종전 토지 사업 들어가 전에 종전 토지 소유자가 A였다. 그리고 이 땅은 갑의 땅이었다. 그래, 이 시행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이 종전 토지 소유자인 A에게 갑의 땅은 사업 기간 동안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평지여서 표시해가지고, 야, A도 이쪽 가서 표시해 줄 테니까 사용수익을 해.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는 것을 환지 애정지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환지 애정지정의 효과로는 종전 토지에 있는 소유권 자체가 이렇게 환지 애정으로 이전되는 효과는 없다. 소유권 변경은 없다. 소유권에 내재하고 있는 세 가지 권능이 있죠.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이 있는데 이 권능 중두 가지 권능만 옮겨주는 조치를 하게 된 것이 환지 애정지 지정이요. 그래서 효과는 종전 토지에 있는 사용 수익권능만 환지 애정지로 이전해 주는 효과가 있기에 소유권 변경 이전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고로 A는 환지 애정지를 이쪽으로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환지 애정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 유치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랬죠. 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환지 애정지 지정 효과로는 소유권 변경 이전 있다 없다? 없다. 무엇과 무엇만 임시로 환지 애정으로 이전해준다? 사용 수익권만. 이렇게. 자, 그래서 을 환지 애정지 지정 효과로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워버리고 사용 수익권 두 가지 사용 수익권 사용 수익권만 환지 애정지로 이전되어 소유권 변동은 임시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일으킨다 지워버리고 일으키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비읍이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왜 비읍이 틀렸냐? 비읍 봅시다. 채비 용도로 환지 애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자, 이 시행자 말입니다. 환지 애정지 시행할 때 자기 몫으로 찍어요. 이걸 채비 용도로 찍는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채비 용도로 시행자가 환지 애정지를 기증했다면 이 토지는 시행자가 사업 도중이라도 사용도, 수익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이거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비읍 채비용도로 환지 애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수익만 간하고 처분할 수 없다. 틀렸죠? 사용, 수익, 처분 다할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비읍 틀렸다. 사용 수익 처분 다할수 있다. 이렇게. 자, 아주 중요하고 44번. 44번을 보시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용어 설명, 용어 정의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5번이 틀린 건데, 자, 44번에 5번 치면 왜 틀린가? 토지 등 소재라는 용어는 정비법에서만 나온다고 그랬죠? 그때 토지 등 소재란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에 위치한 건축물 및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거기서 끝나야 돼요. 딱 거기서 잘라버려요. 또는 지상권자 이걸 삭제 안 보이게.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재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재를 말하죠. 그래, 틀렸고요. 자, 45번.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정의에 관한 내용인 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사업의 정의들을 잘게 들어 계시고 그리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짝짓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4번은 맞다 이렇게 돼 있죠. 4번 미음은 맞다 이렇게 돼 있죠. 주관계 사업으로 맞아요. 그러면 1번 지문부터 3번까지 틀렸다 이거죠. 그리고 5번도 틀렸다 이건데 1번은 왜 틀렸나 봅시다. 기역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됐는데 기역이 자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 말 나오면 무슨 사업이 떠나야 될까요? 1번의 기역은요. 1번의 기역은 주관경 개선 사업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2번에 니은 보면 재건축 사업이라고 해야 되는데 니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열악하고 밀집 열악밀집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 열악밀집 열악밀집 나면 재개발 사업이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의 정의죠. 재개발사. 그래서 2번의 니은은 재개발사.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3번의 디귿도 틀렸다 이거죠. 디귿 봅시다. 정비기반설 양호. 양호 나왔다. 핵심이 양호죠. 그리고 노부랑주문에 해당하는 공동택이 밀집해 있다. 공동택. 양호 밀집하면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이죠. 그래서 디귿은 재개발 사업이라 재건축 사업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리을. 자, 3번의 리을은, 3번의 리을은 주관경 개선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을 볼까요? 상업적, 공업적에서 또 고친다. 그러면 무슨 사업일까요? 재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주관경 개선 사업 틀렸고요. 그리고 5번에 비읍. 비읍 보면 자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 지분형 주택 빼고요. 그걸 제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얼마 이상을 지분형 주택 또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을 요구받느냐. 바로 절반까지. 50%죠. 그래서 30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시옷. 자, 공공재건축 사업의 경우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의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얼마에 해당하는 세대 이상을 건설 공급할 것을 요구하느냐. 160이죠. 그래서 시옷은 150이 아니라 160. 자, 이 수치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들어가죠. 46번 보면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방법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번이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왜 틀렸냐? 자, 재건축사업은 딱 하나의 방법을 인정하죠.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바로 주택, 부대, 복리, 오피스텔까지 건설 공급하는 방법을 하는데 이때 오피스텔은 그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는 정비구역이 어딜 때만 허용하냐? 준주거적인 땅하고 상업적일 때만 허용한다 이거. 그리고 이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재건축사업자 건설공원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 대비 100분의 30에만 허용한다. 이 수치를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5번, 46번에 5번면 50이란 말 나와있죠? 50이 틀렸습니다. 50이 아니라 30 이렇게 수정해야 되고 5번 지문을 꼼꼼하게 보실까? 준주거적 상업적도 눈으로 콕 찍어 놓으실까? 자, 그 다음에 47번.
정비법령상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2번을 위한 안전나 실시다 틀린 거리 되어 있죠. 2번이 틀렸 건데, 자, 정비계획 2번을 제안하려는 자가 2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구역 유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의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절반, 2분의 1, 이건 너무 과한 것이죠. 그래서 2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그래, 2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로 수정. 자, 나머지 통과하고요. 48번.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자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거 5번이 틀린 질문인데 왜 틀렸을까? 자, 이 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관에서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수 있는 사업은 딱 하나다.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만. 그때 어떤 경우에만 그 자들에게 사업을 할수 있는 시행자 자격을 주느냐?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몇명 미만일 때만 20명. 이걸 아셔야 되죠? 자, 그래서 48번에 5번은 재건축이 나와 있는데,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 못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줘버리고 재개발로 쓰죠. 네,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그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그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재건축 사업 지원벌에 마지막에 재건축 사업도 재개발로 쓰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수 있고 재건축 사업을 할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수 없으며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9번 보겠습니다. 정비법령상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49번에 1번 지문이 틀린 건데 왜 틀렸을까? 자, 이 정비법상 조합하면 정비사업조합을 말하고요. 정비사업조합은 두 가지가 있죠. 재개발 정비사업조합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정비사업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때 이 조합이 이렇게 성립됐다 그러면 그 구성원이 조합원은 누가 될까? 이런 문제죠. 이때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원은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다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바로 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 재건축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중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되죠.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만 소유한 자는 매도 청구당해서 돈 받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걸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자, 49번의 1번 보시면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중 재개발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에 해당한다. 틀렸죠? 그것은 재개발이란 말 대신에 재건축, 재건축으로 바꾸면 옳은 지문. 그래서 수정해 보세요. 재개발 두 번 지우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때는 바로 조합이 성립되면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다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자, 50번.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50번에 1번 지문이 틀렸다.
왜 틀렸냐? 보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조합의 조합장은 정비 사업 완료 후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수여한다. 3년이 틀렸습니다. 1년으로 수정해야 되죠. 그래 이 조합장 이네들 이 사업이 완료됐다면 바로 소유권 이종고시 해주고요. 그러면 분양처분을 해줬다 이거죠. 소유권 이종고시 했다. 그러면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분양받은 자의 소유권 취득하죠. 이 조합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조합장 월급이라든가 이것은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내가지고 바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합장이라든가 임원들은 조합을 계속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부담 크겠죠. 그 점을 감안해서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었다면 빨리빨리 조합 날려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에 해산을 위한 추후회를 설립해라 1년. 이걸 바로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했으니까 꼭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51번.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것은 4번 지문이 틀렸다 이건데. 4번 지문이면 분양 대상자별 종전 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 기준한 가격. 이걸 종전가라 생각하면 됩니다. 종전가의 범위 또는 종전의 주거 전용면제 범위 내에서 몇 주택까지 줄 수 있냐? 1 플러스 1에서 2주택까지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주택이 틀렸어요. 3주택이 아니라 2주택. 그리고 이중 1주택은 소형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소형은 60제곱미터를 말해요. 그래서 85가 틀렸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60 숫자. 이때 60제곱미터 이하인 소유형의 경우는 그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은 날 다음날에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날부터 3년 동안은 매매 증여할 수 없도록 하죠. 다만 상속으로 넘어가서 허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52번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